아, 이거 리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이거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?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? 불편해. 누구세요? 택배 왔습니다. 드디어 왔다. 두 달 만에. 오, 타공감 완전 좋다. 안녕하세요, 이걸입니다. 두 달 만에 받은 S7 플러스 키보드 커버 함께 살펴볼까요? 저는 거의 잊고 있었는데요, 거의 40일 넘게 걸려받은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코로나 이후로 태블릿 판매량이 증가한 여파인 것 같은데요, 1월부터 8월간 전년 동기 대비 30%나 증가했다고 하네요. 그래도 두 달은 좀 너무하잖아? 그래도 사전 예약으로 저는 5만원 주고 살 수 있었으니까 용서해봅니다. 지금 현재 키보드 커버 가격은 S7은 198,000원, S7 플러스는 22만원이고요. 사전 예약 시 5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? S7 플러스 키보드 커버 열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백 커버 부분이에요. 혹시 서피스 프로를 아시는 분들은 이 반가울 텐데요, 바로 킥스탠드입니다. 보시면 네, 이렇게 네,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, 뒷면에 자석으로 붙여보면은 네,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석에 탁 하고 붙습니다. 자성도 괜찮고, 이 킥스탠드를 통해서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특히 누워가지고 뭐 넷플릭스 보거나 이럴 때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네, 특이한 점이 여기에 펜스를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요, 충전도 가능하고 여기에 보관도 가능하고 분실 위험에 걱정이 전혀 없죠. 5만원이나 하는 펜의 분실의 방지를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. 이 아이패드 프로의 측면 부착 방식도 굉장히 편리하지만, 이 실제로 펜이 떨어져서 잃어버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최근에 제 동료들도 펜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펜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윗부분만 잠깐 접어서 내 펜을 꺼냈다가 쓸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킥스탠드를 통해서 이용성이 매우 좋아지고 이 시야각도 확보되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각종 중고장터에서도 이 킥스탠드 부분만 따로 판매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, 혹시 타이핑이 많지 않은 분들은 별도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다만 이 서피스의 킥스탠드처럼 강한 힌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커버의 각도를 설정하고 펜을 통해 그림이나 필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바로 키보드 부분인데요. 네, 총 65개의 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키보드는요, 포고핀 방식을 통해 자성으로 탭과 연결이 되는데요, 이렇게 하고 달라붙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이 느낌이 마치 서피스 프로 타이 커버를 연상시키는데요, 다만 지문 인식이 좀 존재하지 않는 점은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이 키보드 커버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덱스 모드가 실행이 되는데요, 이 덱스 모드는요, 창을 20개까지 띄울 수 있어서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이 문서 작업을 할 때 특히 유용했습니다. 그리고 게임도 가능하고 키보드 커버가 타이핑을 용이하게 해줘서 마치 노트북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고, 이 사전 예약자는 단돈 5만원, 그리고 이후 구입자는 혜택 구입가 99,000원으로 구매했을 때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 무게는 505g으로 조금 무게가 나가는 편이고요, 이 태블릿과 합쳤을 때 제 S7 플러스 기준으로 1.08kg, 이 15인치 그램이 1.12kg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키보드는 펑션키가 있어서 네, 매우 편리했고요, 이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학습, 과제, 문서 작업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노트북 필요 없이 이렇게 태블릿과 키보드 커버 조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. 이 기존의 S5E 모델에는 펑션키나 이스케이프키가 없어서 매우 불편했었는데 이 사용성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. 태블릿에서 노트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, 이 라이트한 작업을 원하고 이 필요에 따라 용도를 바꿔가면서 하나의 디바이스로 통일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키보드 커버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, 혹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당장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다만 이후 모델에서는 이 지문 인식이나 방향키의 배치를 조금 바꿔서라도 이 풀사이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. 펜을 사용하고 싶고 태블릿과 노트북이 모두 필요한 환경이라면 이 태블릿 하나에 키보드 커버를 연결을 통해서 이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, 저는 별 5개 중에 4개를 주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